날씨를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는 날씨 온입니다. 요즘 시내도로 곳곳에도 낙엽이 곱게 물들었습니다. 지난달 24일 기준으로 제주 지역 단풍이 절정에 이르렀고 이제는 이렇게 해안 지역까지 단풍이 내려왔는데요.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노랗고 빨갛게 물든 낙엽들이 하나둘 떨어지고 나무가 앙상해지면서 겨울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추위를 견디기 위한 생존 전략인 겁니다. 낙엽이 지는 데는 순서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햇빛을 가장 많이 받은 위쪽의 낙엽이 가장 빨리 떨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봄에 가장 먼저 돋은 나뭇잎이 가장 늦게까지 붙어 있고 나중에 핀 나뭇잎이 가장 먼저 떨어진다고 합니다. 식물의 성장과 노화를 담당하는 성장 호르몬이 뿌리나 잎 그리고 열매같이 나무의 가장 말단 부분에서 만들어져서 가장 늦게까지 분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줄기의 안쪽부터 낙엽이 지기 시작해서 가장 바깥쪽의 잎이 마지막까지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떨어지는 낙엽은 대부분 쓰레기로 수거해야 되기 때문에 골칫거리로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농가 비료나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바이오에너지 연료 등으로 재활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을철 발생하는 낙엽량이 정말 방대한데 재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많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 날씨 보겠습니다. 주말 동안 맑고 선선한 가을 날씨 보이겠습니다. 다만 찬바람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9에서 11도, 낮 기온은 15에서 17도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해상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온이었습니다.